네, 조국 관련 이슈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청열 용인대 정치학 교수, 최병욱 TV조선 해설위원, 신지호 박사,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펀드 보고서, 청문회 전에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 넣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처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펀드에 들어가도 되느냐, 사모펀드 포함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알았죠. 그 정도만 알았지 펀드에서 어느 펀드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처도 이 회사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란 거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왔던 운용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은 블라인드 펀드라서 아무것도 몰랐다 하면서 이 투자 보고서, 운용 보고서 본 적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조국 펀드 보고서라는 게 이른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문회 직전에 지금 급조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조국 장관 청문회가 원래 8월 달에 그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9월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 펀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8월 21일이에요. 예.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사모펀드에다가 이 보고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링크 측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8월 21일자가 찍혀서 펀드 보고서가 갔는데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로 내용이 다른 네 개의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이게 처음에 만든 보고서에는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얘기가 없었다. 예. 그런데 조국 후보 측이 당시 후보 측이 이 사모펀드 쪽에다 블라인드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말을 넣어서 보고서를 수정을 했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사실이냐에 따라서 네 개가 있으면 네 개 중에 사실은 일부가 그 블라인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최초에 만들었던 보고서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후에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넣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 동아일보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다 맞는 게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검찰이 규명을 하겠죠. 네, 조국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도 펀드의 투자처를 모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조국 장관이 펀드 투자처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은 이게 좀 파장이 클 것으로 그렇죠. 보시나요? 이게 공직자 윤리법 모든 예. 법이 그 1조에 보면 법을 만든 그 취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 공직자 윤리법 1조를 보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네. 개인 명의로. 그래서 그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게 공직자 윤리법의 재정 취지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 부인이 그 예를 들어서 펀드에 돈을 맡겼는데 그게 어디에 투자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건 재산 증식의 욕구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아, 그러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음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블라인드다. 어디 돈은 맡겼지만 그 돈이 어디 간지 몰랐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 정황이잖아요. 네. 그 드러나는 정황 역시도 이해 당사자의 증언들 혹은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걸 지금 단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를 받은 어떤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이런 진술을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보도들의 베이스에서 뭔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여론 자체도 뭔가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양쪽 입장을 밸런스 있게 다 들어보고 형성된 여론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검찰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조국 장관의 가족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국 장관 이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밝혔죠. 그런데 예. 그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앞서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백지신탁하게 예.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네. 그 조국 장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조국 장관 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주식이 아니라 그 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리 법의 취지가 뭔가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아니 직접 경영을 하지 말고 그런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자는 거지만 예. 일단 법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흠.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그 구성 요건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백지신탁 거부의 예.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백지신탁을 하고 난 이후에 경영 같은 걸 부적절하게 관여하는 거. 그래서 검찰이 이 공직자 윤리법, 그러니까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는 주식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그 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주변인들의 지금 자꾸 뭔가 폭탄 발언 같은 비스무리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오촌 조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이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의 갑질로 힘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또 하고 나섰거든요. 조 씨가 지금 계속 얘기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제 그 정경심 교수를 좀 보호하려 하는 이제 발언을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원래 웰스 CNT 네. 최 대표하고 전화할 때는 어제 뭐 보호하는 예.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네. 뭐 예. 여기서 또 그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워낙 관여가 심해서 힘이 들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어쨌든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거든요. 아하. 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백지 신탁 거부의 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 대변인께서 지금 사실상 이 지금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투자가 실질적인 소유로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는 게 구체적인 현상은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음흠. 과연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이런 펀드들에 투자한 곳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링크 PE가 익성에도 투자를 하고 또 코링크 PE가 웨스CNT도 하고 예. 또 익성은 IFM이라는 그 2차 전지 그 자회사 네. 설립을 하고 또 코링크 PE가 WFM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예. 복잡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건 사실 뭐 도표를 좀 해놔야지 설명이 예.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어쨌든 정 교수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인식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하고 뭔가 어쨌든 간에 지금 WFM으로부터 지금 자문료도 받았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관여를 많이 받았다,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관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백지신탁 거부에 관련돼가지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되려면 이른바 예. 실적법 위반으로 되려면 조금 더 가야 될 산이 먼 것 같아요, 아직은. 검찰로서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 인식 속에는 뭔가 조 장관 일가가 많이 관여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이 한편에 있고 이게 실정부 위반으로 연결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 저런 예. 부분들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여론 일반을 볼 때는 거의 몰랐다라는 쪽으로 실리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조 장관의 그렇죠. 얘기는 예, 예. 본인은 몰랐다. 후보자 시절에. 예.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요. 하하.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 실적 위반의 부분이 있고 인식의 문제가 있고 해석의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얽혀 있다. 이 말씀 일단 드립니다. 그 실정법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 예, 예. 정경심 씨가 그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정법 위반 보면 예. 이제 그 사문서 위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갖고 검찰이 혐의를 확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예. 지금 혐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법만 이게 그러니까 증거 인멸 교사.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와 운용을 불리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차명 그 주식이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아하. 그다음에 횡령 그 뭐 10억 원이 그 저 오촌 조카 50억 횡령한 것 중에 10억이 정경심 씨한테 흘러갔다. 시장을 통해서 뭐 그런 얘기 나오네. 예, 예. 그렇다면 네. 이제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특경법상의 예. 횡령. 하하. 근데 정경심 씨하고 오촌 조카는요.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이게 공모 공동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천 조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범죄 심리학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는데 네.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공범인 관계인데 서로 이제 분리돼서 조사를 받다 보면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 검찰 그 수사에 협조하면서 예. 그 좀 이렇게 자기 공범에게 많이 좀 떠밀려고 하는 예. 이게 죄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 그런 현상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조국 장관 부부의 현재 그 이제 혐의에 대해서 뭐 증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그게 증언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처럼 예, 예. 피의사실 공표를 하도 법무부 같은 데서 압박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지금 검찰이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시 한번 보자고요. 예. 전부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또 익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자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펀드 보고서가 4개라는 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사모펀드 그 관계자들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네. 그럼 우리 잘 아시지만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버전에 따라서 이 수정한 날짜들 같은 게 다 나와요. 다 나온다면서요?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개라는 거는 아마 원래 이 보고서가 있고 세 번을 수정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하.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보고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누가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코링크 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차원을 저는 훨씬 뛰어넘어서 예. 사실은 워낙 압수수색한 자료와 컴퓨터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찰은 저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증거가 뭐냐면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경심 교수를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소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단순한 의혹과 뭐 진실 공방 수준에서 지금 오가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검찰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팩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걸 지금 그 사실을 그 전체적인 얼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있고 조국 장관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대체로 나온 얘기들은 거의 다 조국 장관 부인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정경지 교수가 이 사모펀드에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예, 나오는 예. 거란 말이에요. 예. 이미 이제 기소도 돼 있는 상태고, 뭐 이제 표창장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인. 아까 이제 앞서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펀드 운영 보고서. 예.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청문회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자간담회인가 청문회 때가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급조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조국 장관 본인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 펀드 운영 보고서가 위조됐다면 위조된 것을 모르고 얘기했다면 그건 죄가 안 되는데 예. 위조된 걸 알고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오늘 방송 보도를 보니까 증거 위조 교사로 조국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네요. 지금 이제 지난달 9일날 내정이 되고 9월 9일날 임명되고 예. 오늘 21일이에요. 네.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임명된 그렇죠? 이후에 대충 임명이 되고 나면은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라앉기는 계속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체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 주변에서 대체로 이제 사퇴하거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었잖아요. 예. 네. 이미 그 단계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비판하는 건 의미가 이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본인에게 아까도 실적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정법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어허. 이제는 그런 그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는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실적법 위반. 부인이 뭐 기소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초점은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예. 네.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거는 부인의 영역은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하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되려면 조국 장관 본인의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것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오천 조카가 구속된 오천 조카가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웨스 CNT 최 대표하고 전화를 했다는 그건 뭐 최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A4용지 14장 분량에 보면 조국 장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 뭐 좀 잘 그렇게 증언을 혹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또 2차 전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전반의 얘기까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조국 장관 선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또 커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녹취나 아니면 그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진술했다는 걸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맥락 없이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뒤 맥락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커트만 보고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또 판단을 한다고 해도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최 대표라든지 아니면 오촌 조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공무에서 공무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정보를 정말로 취득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랑도 내가 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그래서 본인이 조금 본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좀 높이려고 그냥 이렇게 덧붙인 말인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모르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그 운용 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저도 뭐 검찰이 어떤 진술만 믿고 당연히 뭐 수사를 하고 그 뭐 기소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구체적인 증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황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네 가지 운영 보고서가 만약에 이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변했다고 하면 변한 걸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변한 이유를 좀 또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요청을 해서 없던 걸 끼워놓은 건지 아니면 뭐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단순히 문서에서 누락이 돼서 뭐 첨부를 한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횡령 부분 관련해서도 그 오촌 조카에게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으려면 횡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 그런 증거나 행위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 당시에 공무상 얻은 정보가 그 사모펀드 운영에 어떤 식으로 그 악용이 됐는가 이것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이전에 제 그 친한 후배가 사모펀드 업계에 종사하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어제 펀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1억만 꽂아주면요. 1000억 모으는 거는 하루 만에 다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용이랑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재용도 투자하는 펀드다. 그 한마디만 있으면은 1000억 정도 모으는 거는 그냥 그 시군죽 먹기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 조국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요. 이거 조국 가족 부인도 투자한 거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오촌 조카가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 이랬던 업체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익성, 익성. 그렇죠. 익성이라는 회사인데 어제 또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익성뿐만 아니고 어제 그 관계자들 집을 전부 다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익성이라는 거는 좀 빠르게 진행된 굉장히요. 아니 그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그 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사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8월 27일 날 뭐 한 30 군데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아마 그 분석은 대부분 끝났을 것이고 그 압수물 같은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익성을 좀 어저께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익성은 이게 자동차 부품 업체지만 익성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사업의 그 분야로 IFM 아니 분야로 그 전 IFM을 설립하기 전에 2차 전지 사업을 하려고도 굉장히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또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한 게 IFM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 6월에 설립을 했는데 마침 또 그 한 달 뒤에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배터리 육성 정책 발표할 것을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이 2차 전지 관련한 회사를 만든 것 아니냐, IFM을. 그런데 그 IFM은 익성의 자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충돌 문제나 또는 뭐 또 정보 누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보면.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조국 장관의 조카인 이 조모 씨가 그러니까 웰스 CNT 최태식 대표라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거기에. 이해충돌. 그래서 그게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음흠. 저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제 익성과 익성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이유도 바로 그 조국 장관 조카가 얘기했던 그 이해충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익성과 관련해서는 또 익성이 그 사모펀드에다가 그 코링크 사모펀드에다가 40억을 투자를 해요. 근데 코링크 사모펀드도 또
그 중에 일부분을 익성에 또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얽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익성과 이 코링크 사모펀드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익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조국 그 장관의 조카가 이 익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예.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걸 어저께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예. 이제 그 압수물 분석 결과를 좀 들여다봐야죠. 아니 근데 신 박사님 지금 네. 보면은 애초에 사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었다가 네, 그랬었죠. 바로 특수2부로 갔다가 네. 특수2부에서 특수1, 2, 3, 4부까지 확대가 됐는데 네. 지금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까지 또 여기 네. 가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면은 이게 네. 중앙지검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네. 검찰이 사활을 걸고 지금 걸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남부지검 그 합동수사본부 그 거기가 여의도 저승사자. 여의도에 뭐가 있죠? 증권거래소가. 예. 그다음에 옛날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던. 예. 여의도가 금융의 우리나라 중심지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예. 뭐 이런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하고 또 국세청 직원들하고 검찰하고 합동. 그러니까 그런 데서 주로 하는 게 뭘 들여다보냐면요.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의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교란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런 교란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를 딱 거기를 심판하는 그 팀이거든요. 그 팀이 여기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 교란 행위, 주가 조작. 네. 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WFM 그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 부인에게 또 5억 원인가 6억 원을 보내서 그 저기 장외 매수를 하잖아요. 장외 예. 거래를 하는데 그 WFM은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장내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장외 거래를 하면서 그때 주가가 7,250원이었는데 5,000원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5만 준가.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근데 그때가 뭐예요? 뭔가 중국의 2차 전지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공시 그런 거를 공시하기 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 저런 게 다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거 아니냐 해서 이제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겠죠. 이거 같아요. 지금 예. 2차 전지. 예. 2차 전지가 지금 SCNT도 관련돼 있고 IFM도 관련돼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WFM도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원래 WFM은 영어 교육 업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전환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WFM은 상장사입니다. 예. 우회상장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WFM은 상장사고. 네. 근데 이제 이 WFM이 IFM에다가 110억 투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예. 네. 보도에 의하면 예.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WFM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하. WFM이 그만큼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각광받는 사업이니까. 예. 이 정권의 또 뭐 100대 국정과제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전지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 단어인 것 같고 또 익성이라는 데가 처음에 이 사안이 나올 때 SCNT나 WFM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네. 익성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예. 그다음에 IFM이 이제 그 자회사인데 IFM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들여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인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 이겁니다. 아까 공직자유지법 얘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해충돌방지가.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정 교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이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이런 2차 전지를 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추정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논리 속에는 이런 주장 얘기를 할 때도 예. 언론의 보도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검찰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하. 그런데 아무튼 정 교수가 그럼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경우로 볼 때 아까 그 조 씨와 최 씨의 그 통화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예. 이러다가만 조국 장관, 조국 후보자 낙마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미 했었고 말이에요. 예. 이미 그때 익성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뭔가 육성 정치를 바탕으로 투자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건 낙마는 당연한 거다라는 그 녹취가 나왔다 이런 얘기. 예. 그동안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이 코링크 PE가 투자한 이 세 개 업체가 다 관련돼 있는 것, 거기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제가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과연 조국 장관 여기 얼마나 조국 장관 인지했느냐의 여부는 또 별개의 차원인데 예.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펀드 운영 보고서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다 조작된 거를 그렇다면 지금 이건 차원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장외 매수했던 건 10만 주라 그러네요. 아, 5만 주가 아니라 예, 10만 주라 그러는데. 예. 아 이게 복잡해요. 전 지금 뭐 코링크 펀드도 복잡하고 뭐 IFM이니 뭐 WFM이니 익성이니 막 그런데 네.
지금 뭐 검사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수사 검사들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수사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만 복잡한 게 아니고 검사들도 지금 복잡하니까 전문 검사를 지금 그렇죠. 자꾸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증권 전문 뭐 이런 검사 그러니까 예. 한번 해봤던 그다음에 입시 전문 뭐 이런 것도 입시 부정 이런 거 입시 부정 전문 검사도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또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입시 부정 의혹을 조국 장관 딸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분야에 관해서 또 들여다보고 일반적인 특수부 검사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자꾸 보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수사가 어디까지 온 거냐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8월 27일에 그 한 서른 군데 정도를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익성을 비롯한 또 상당한 그 익성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예.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수사가 내사를 거쳐서 이거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되겠다는 첫 신호탄이에요. 네. 그러면 8월 27일 날 압수수색에서 지금 한 20일 정도가 지난 것이고 예. 어제 익성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사는 아직도 초기에 불과하다. 아직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이걸 초기, 중기, 뭐 말기 정도로 본다면 예. 초기의 끝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아직 중기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어제 익성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럼 한 두 석 달 저희가 계속 이 뉴스를 계속해야 돼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수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예, 지금 예. 있는 게 입시부정 얘기 있죠. 입시부정은 비교적 간단해요. 예, 예. 그다음에 웅동학원 문제 있지. 그렇죠. 펀드 문제 있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 웅동학원도 비교적 간단한데 이 펀드는 복잡해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 펀드에 등장하는 회사만 해도 지금 대여섯 개 이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막 복잡해요. 점점 늘어나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압수수색을 어제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겨우 초기 수사 단계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짐작을 간단하게 여섯 개는 아니고 다섯 개요. 다섯 개. 아, 다섯 개요? 여섯 개 그렇게 아니고 펀드 이름까지 다섯 개. 예. 또 실정법을 정리하면요. 지금 제 전문가한테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적 부정 거래가 될 수가 있고요. 사기적 그런 식의 장외 거래 이런 것들이 사기적 부정 거래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시사항이 그게 그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공시 위반이 될 수 있죠. 허위 공시.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혐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입시 문제로 넘어가서 검찰이 또 조국 장관의 딸 예전에 입시 서류를 냈던 차의과대 의전원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입시 의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차의과대도 이렇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표창장 동양대 예. 검찰은 지금 위조했다고 네, 보는 네. 거죠. 그 위조됐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 동양대 표창장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보. 다가 이제 이게 점점 번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딸을 그 소환해서 이제 뭐 수사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핵심은 딸이 그거를 만약에 위조가 됐다면 위조된 사실을 알고 그걸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확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지금 수사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생각을 해보면 아 수사를 하다 보니 또 이런 증거가 나오고 이런 의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예. 저는 또 나머지 하나는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게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본인을 이렇게 그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수사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서서 많이도 말씀하셨지만 그 펀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뭐 재력가든 아니면 명망가든 그 사람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를 받기 쉽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예. 그건 오천 조카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다 이야기하고 다녀라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핵심적으로 어떤 뭐 주가 조작을 하고 IFM 익성 등을 이렇게 거쳐서 다시 WFM이 그 수익을 내게 해줘서 그 블루 펀드든 아니면 그 코링크 그 에퀴티가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다 관여를 했느냐 예.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한투 그 직원한테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WFM이 어떤 회사인지, 익성이 어떤 회사인지. 맞아요. 예. 그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검찰의 뭐 수사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은 정경심 교수가 어떤 뭐 주범이나 아니면 공범이나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일보에서 지금 속보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아들 그
인턴 그 예정 증명서를 발행한 어떻게 보면은 주체 뭐 이걸로 의혹이 사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한인섭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 조국 장관과 서울대학교 이 법과대학 같이 근무를 하셨었던 그 한인섭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저희가 사실 듣도 보도 못했던 인턴 예정 증명서 문제가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당시에 한인섭 교수가 그 서울법대에 있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의 아들이 그 인턴을 한 걸로 돼 있는데 하기도 전에 예정 증명서부터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 얘기는 아니 인턴 증명서는 봤어도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 또 증언에 의하면 아예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한인섭 원장이 사실은 그 동안에 형사정책연구원장실에 왜 조선일보 보니까 뭐 도둑 출퇴근 저희,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희 TV조선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는데 안 보이시죠. 예, 아침에 일찍 와서 뭐 그 좀 몸을 챙기고 또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기자들하고 그 만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출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마도 어디 잠적한 것 아니냐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검찰에 지금 가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딸 아들까지 다 전부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대부분이 부인 관련이에요. 예. 근데 유일하게 부인 관련이 아닌 게 바로 저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서울법대 교수고 그다음에 한인섭 교수하고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선배였기 때문에 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경우에는 저거는 그 동양대 표창장 경우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발급된 거. 지금 그 당시 그 직원들 그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적법하게 발행된 건 맞아요. 근데 허위 공문서예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낸 그 한인섭 그 당시 원장이 그러면 만약에 그 주된 역할을 했다면은 누구랑 공모를 했는가? 거기에 이제 조국 장관이 등장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조국 장관의 구체적 혐의가 밝혀진 게 없다 그랬는데요.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한인섭 교수랑 공범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그 블라인드가 아니고 그거 알았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그다음에 그 투자 운영 보고서 그 네 가지 버전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블라인드라는 말이 없었는데 아마도 조국 조국 당시 후보자의 주문에 의해서 블라인드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또 허위 작성 서류 작성을 한 일종의 증거 인멸 교사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증거 인멸 교사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세 가지 정도는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는. 글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수사가 뭐 중기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검찰이 그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주로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역할과 그때 오간 돈의 흐름 뭐 이런 걸 추적하고 있지만 그 추적의 최종 목표는 조국 장관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여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국 장관이 관여한 흔적이 있는 것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저런 인턴 허위 증명서 의혹. 여기에는 뭐 정경심 교수가 관여할 그 여지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만약 드러난다면 조국 장관이 직접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의 딸은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국대 그 장 교수의 아들은 또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기록상으로는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인턴 품앗이 아니냐 하는데도 정경심 교수보다는 조국 장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울법대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조국 장관이 여기에 관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검찰이 한 발짝 한 발짝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검찰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정말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면 그렇죠. 뭐 어느 누구든 조국 장관이 예. 아니라 그건 어느 누구든 검찰이 소환이 필요하면 소환을 해서 또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앞서서 그 서울대 인턴 예정 예. 그 증명서 관련해서 저게 이제 허위가 되려면 인턴 활동을 실제로 정말 하지 않았어야지 저게 허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정 증명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학교 4학년이나 이럴 때 취업 예정 증명서 이런 걸 내잖아요. 아, 졸업 예정 증명서 주죠. 뭐 그런 맞아요. 거, 예, 졸업 예정 증명서 있었네요. 그런 걸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장관 아들이 어디 다른데 뭔가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게 돼서 뭐 못 가게 됐다 그런 서류로 증빙 서류로 뭐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하.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뭐 불법성 여부가 좀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검찰 수사의 압박 속에서도 조국 장관은 어제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이고 정 교수님 소환할 예정이고요. 서울대 주주 매입 시도했던 정황 가운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본인도 검찰 수사수당 오르셨는데 현직 장관으로 수사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정보다 좀 말씀이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뭐 얘기가 아주 점점점 많아져서 활발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혹시 이게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저렇게 검찰의 압박 속에서도 검사회 대회를 가졌는데 자, 이게 뭐 적절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대화 이것에 대한 한 줄평을 저희가 패널분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 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최병목 위원님은 경고를 격려로 감수성 결여라고 써주셨네요. 감수성 결여. 왜 감수성 결여라고 썼느냐면 사실은 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는 저 검사들은 예. 뭐 40세 이하 검사들만 뽑았다고 하죠. 뽑은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여튼 40세 이하 검사들. 검사장급들은 안 오시긴 하셨대요. 저 검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갔을까 하는 생각을 예. 제가 해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조국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금 그 본인 주변으로 수사망이 좁혀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검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수사받는 장관이 와서 우리랑 대화하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또 자기 인사권을 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네.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검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 정말 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장관이야 하는 생각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검사들이 예. 그렇다면 검사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대화에 임할까 하는 걸 적어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지금 검사회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조국 적어도, 장관이 감수성이 결여돼 그렇죠, 있다. 적어도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 예. 그리고 본인의 결백이 입증이 됐을 때 그런 때 검사와의 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아니,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뒤에 검사와 대화한다고 뭐 그 대화가 어디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상당히 그 너무 좀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서두른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화는 어디서? 최청렬 교수님은 시기상조라고 해주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네.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가면 된다. 그게 예.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단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최근에 피의 사실 공표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수사가 좀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이제 미뤄졌어요. 당국에 예. 비해서. 그래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허. 검사와 대화를 해서 검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다. 그 의미 있죠. 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맥락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조국 장관이 결백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데 과연 검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급히 서둘러 했는가. 아무리 법무부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진정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꼭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 조선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네. 네. 조선시대도 탄핵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소탄핵. 탄핵상소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법률적으로 하는 탄핵이 아니라 예. 서로 뭐 정쟁의 하나의 그 소산일 거예요. 뭐 동인서인, 뭐 남인부인 갈려가지고 말이죠. 그 임금에게 탄핵을 올리면
탄핵을 받은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일단 자리에 물러나 있었어요. 예. 네. 그다음에 그것이 진실이 규명된다면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아하.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법률적 요건도 아닌데 최소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 검사와의 대화를 해서 또 이거 여러 가지 숱한 뭐 펀드 문제, 학원 문제, 입학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예. 또다시 이게 또 쇼통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야당이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예.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진정성을 10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시기상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기상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선호 부대변인님은 장관은 장관의 일을 이렇게 딱 커트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셨죠.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의 검찰 개혁 관련돼서 그 하드웨어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설치라든가.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의혹을 받고 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 직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뭐 훈령을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그 검찰 내 어떤 뭐 문화를 좀 바꾸려든가. 그렇다면 그 문화 같은 걸 바꾸려면 사실 그게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작은 단위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제 점점 번져나가는 그런 건데 예. 그러려면 실무를 하는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검사들의 어떤 어려운 얘기든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 만약에 내가 A라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 이건 좀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다면 가족들이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 저는 그 검사들의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일부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비판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검찰은 변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예. 그렇고 그리고 2019년인 지금 이후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 그 뭐 좋게 굳이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검찰들은 어떤 생리가 우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독립적인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저항하는 뭐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도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어떤 검사들의 태도나 아니면 이번에 뭐 비판하는 거 유승준이 뭐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격이다. 이런 말들은 그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라는 예. 그 범주를 벗어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도 좀 안타깝습니다. 장관은 장관의 일을. 박수님은 네. 독수독과 피의자 장관. 아이고야. 독수독과 다 아시잖아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그 열린 열매는 과실. 예. 과실은 다 독이 든 열매로 본다. 독수독과 어. 예. 원칙인데요. 뭐냐면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된 건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그 이제 독수독과 예. 이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피의자잖아요, 사실상. 피의자. 근데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거 다 말은 좋아요. 예. 근데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 인사권을 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독수독과 좀 어려운 얘기니까 흔히. 예. 암만 옳은 얘기를 해도, 암만 옳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네. 그 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하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정국 속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선 득표율을 뭐 밑돌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조국 정국 속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좋지 못한데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큰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조국 이 장관 문제인데 과연 어떤 의견을 보여주신지 아까 그 우리 최병욱 편집장님이 경고를 격려로 들었나라고 이게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 이제 그 얘기를 왜 썼냐면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그 주변이 이제 압수수색을 대거 당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왜
바로 7일부터 임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7일, 8일 이렇게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 그러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예. 네. 나왔을 때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 박관영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경고를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 급격한 레임덕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레임덕이란 표현이 레임덕이란 표현이 그때 예.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전에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문 대통령이 강행을 하면 그것이 그 후폭풍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고를 했는데 이런 경고를 사실상 거의 무시하고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걸 격려로. 근데 그거를 혹시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예. 그래서 혹시 그걸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격려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원로들의 정치 원로들의 그런 경고음을 그대로 무시할 수가 있는가? 예. 그런데 자 지금 봐요. 그로부터 9월 6일부터 지금 뭐 오늘이 21일이니까 한 2주 이상 예, 지났잖아요. 예, 예. 2주 이상 지났는데 지나고서 결국 그분들의 경고가 맞았다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여전히 그 경고가 아직도 살아 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좀 받아들이는 자세,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이 최창렬 교수님은 민심이 천심. 예. 이제 오늘 너무 쉬운 얘기를 써가지고. 아니 가장 쉬운 네. 게 가장 현명한 답일 수도 있죠. 예. 제가 그 9월 8일 날 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의 글을 저도 봤어요. 예. 예. 물론 김영호 국회의장은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아주 그 합리적 보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맞는 말을 했구나라고 혼자 느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마침 최병우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레임덕이라는 건 결국 민심의 문제거든요. 레임덕이라는 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권력이 국민이 이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식물 권력으로 전락하는 게 레임덕이거든요. 예. 네. 한국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항상 임기 말 레임덕이에요. 맞아요. 지금 임기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레임덕이라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고 예. 아까 말씀처럼 40%는 그렇게 낮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아,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이 추세나 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유권자가 41.1%였잖아요. 41.08%인가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40%까지 왔어요.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리얼미터도 그저께가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상 가장 낮았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치 자체 문제가 아닌데 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아직도 이것을 일부 개혁에 저항하는 이 수구 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진보적 의지를 지금도 동의하는 사람이고 예, 예. 개혁의 그 지향에 동의합니다. 예, 예. 조국 장관을 꽤 좋아했고 저게. 예,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 하나도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이런 것들. 아하.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그 양정철 원장의 말처럼 예, 예. 그냥 뭐 무소불처럼 나가야 되는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예.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과거의 그 인근대 백성의 이 구도 속에서도 뭔가 민심이 작동되면서 항상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을 반드시 낙마시키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흐름을 면밀히 봐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민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지 너무 이게 확증 편향 쪽으로 예. 우리 편쪽 상황이 듣지 말아라는 말을 정말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간곡하게. 예. 강선우 부대변인님이 입에 쓴 약 개혁으로 답해야 네, 연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트렌드가 더 아플 예.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에 대한 응답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어쨌든 국민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는 지나온 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평가를 하는 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예. 미래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에 대해서 이제 뭐 기대를 좀 그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적으로 내려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조국 장관 논란이 가장 큰 이유다,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심이라는 게 조국 장관을 그 물러나게 해라, 그것만이 민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것이 민심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항상 반보 앞서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민심 이후의 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민심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뭐 조국 장관이 부적절하다, 조국 장관을 뭐 이렇게 물러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으로 좀 대답을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어떤 논란을 겪으면서 이게 단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개혁, 그리고 결국 교육 개혁은 노동 개혁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노동 시장의 문제는 결국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 복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큰 축의 개혁을 방향의 틀을 놓는 그런 걸로 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 써주셨어요, 신지호 박사님. 예. 조적조에서 대문으로요? 예, 대문. 그 조적조는 다 아시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예전에 과거. 트위터, SNS에 예. 너무 많이. 근데 예. 이 대문은 뭐냐면요. 엊그저께 예.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요.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아. 대답하라 문재인이에요. 아, 그게 대문이라고요? 네, 그걸 제가 대문이라고 한 거예요. 아. 대답하라 이제, 문재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족조였어요. 예. 조국 예. 과거 행위랑 지금 행위랑 너무 다르지 않느냐. 예. 어떻게 달라도 이게 뭐 진짜 너무 이중성이 너무 심각하다. 위선과 이중성.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그렇게 껴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뭔가. 예.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제 조국의 문제에서 대통령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예.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고요. 그 무슨 이제 역대 우리나라 뭐 파란만장한 정치사입니다만요. 이런 정도 됐는데 특정인을 장관으로 안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과연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뭔가 예. 그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꼭 사고 치는 사람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역대 정권이 다 어떻게 해왔어요?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예. 이 개인의 문제지 우리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랐잖아요. 예. 차단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조국 사태는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를 전체 그쪽 세력의 타락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제일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어? 왜 개인의 일탈로 마감할 수 있는 거를 세력 전체 타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이거는 그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조국과 함께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예. 검찰 아니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조국 장관의 낙마만은 아닐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조국 장관이라는 변수가 대단히 커요.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 정치 예, 예.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를 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율 올라가지 않죠. 예. 그리고 아마 한국당은 이걸 또 기회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예. 한국당도 아주 정쟁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예. 한국당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한국당도 많이 비판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봐요. 이걸 예. 뭔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이유로 가려 하니까 오히려 조국 장관의 비판적으로 있던 사람도 조국 장관을 다시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하. 그러니까 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국 장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른 개혁은 가능할까? 정말 이게 스스로에게 돌아올 필요가 있었어요.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보면 되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 문 대통령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들한테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하고 다르다고 했고 예. 그걸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를 그 상회한 적도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결국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동력이 그걸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아까 신지호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우리 정부의 기치인데 일개 장관이 이걸 무너뜨려 그래서 그 장관을 사퇴시켰으면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오히려 힘을 실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나 뭐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예. 사실은
아니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야. 이래서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개혁으로 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그 다시 문재인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조국 장관의 후퇴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 후퇴시켜놓고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초심으로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에 관한 후속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지 않으면 예. 이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패널분한테 OX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O. 아니다. X. OX로 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조국 장관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내린다는 얘기 내리면 옵니까? 결단을 예 결단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뭐 조국 장관을 사퇴시킨다. 예, 사퇴시킨다로 봐야 되겠죠?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O 아니다. 아, 조국 장관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X. 아 국론 통일이 됐네요. 아 다, 전부 네 분 다. 아니 이게 예. 이게 지금 질문이 어폐가 있는 것이 아, 예.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그러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그 시기를 그러냐. 시기 문제가 있어야 돼요. 시기 문제.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X. 당장으로는 저도 뭐 X죠. 틀림없이 X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예. 뭐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는 이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한 달 뒤, 두 달 뒤 정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수가 있을까? 과연 네. 저는 못 버틴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X는 단기적으로 X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X지만. 네. 아하. 강선우 전 부대변님. 저는 대통령의 결단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데서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아, 이미 네. 딱 그 시점에.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어떤 거치는 일단 서초동의 시계로 시계가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수사 결과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 따라서 저는 거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국회의 목도 아니고 대통령의 목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초동의 몫인 거고 그러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 민심을 잘 보살피고 어떤 정책적인 그런 큰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역시 최 교수님도. 저는요, 제가 이제 그 9월 8일날 제가 자꾸 9월 8일날 얘기를 하는데 예. 임명 전날이었고,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버전을 두 개를 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명 관련된 맞아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라고 예.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저는 아마 임명을 못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론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예.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좀 들어요. 아직도 제가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그 폐쇄성이랄까 네. 보수 진보 떠나서 말이죠. 예. 진영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우리 강선우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조국 장관에게 실정법적으로 아까 계속 실정부 얘기 나왔는데 네. 법적으로 확연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 저는 뭐 전혀 그 사퇴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저는 그래서 나이브에서 좀 깨어나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저도 X인데요. 예. 우리 최병목 위원님하고 다른 게 단기적 X가 아니라 장기적 X라고 봅니다. 저는. 아 조국 예. 장관을 그대로 뭐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게 이제 9월 9일 날 임명장을 줬잖아요. 예. 예. 근데 임명장 그 주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예. 근데 청문회는요. 저도 이제 이게 한국 정치 새로 참 깨닫는 건데 이제까지 저는 청문회가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 예. 네. 그 대통령이 뭐예요? 명백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 그러니까 범법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청문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청문회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의 네. 기준을 대통령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얘기 자체가 이게 장기적으로도 조국을 안고 가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분만 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